오늘의 요리, 뱅어포 조림과 시금치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뱅어포 조림은 우선 뱅어포는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물, 고추장, 조청, 생강즙, 맛술을 섞어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간장, 물엿, 매실청을 섞어 간장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한입 크기로 자른 뱅어포를 볶아 한김 식혀주세요. 달군 팬에 고추장 양념을 넣어 끓어오르면 뱅어포를 넣고 졸이다 참기름, 통깨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간장 양념을 넣어 끓어오르면 뱅어포를 넣고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를 넣고 섞으면 뱅어포 조림 완성! 시금치 겉절이는 먼저 시금치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식초를 넣고 오징어를 데쳐 찬물에 헹궈낸 뒤 링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쪽파는 3에서 4cm 정도로 썰어줍니다. 멸치 액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매실청을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링 모양으로 썬 오징어에 양념장의 반을 넣고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게 썬 시금치, 쪽파, 남은 양념장을 넣고 묻혀주면 시금치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뱅어포 조림과 시금치 겉절이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했는데 네. 반찬이 세 가지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자, 빨리 먹어볼까요, 그럼? 네네. 이것도 한번 먹어보세요. 네네, 한번 샐러드부터 드세요. 오징어도 하나 드시고요. 시금치 겉절인데 이게 네. 겉절인지 외국 음식인지 비주얼이 그냥 네. 예? 퓨전 음식 같아요, 선생님. 자. 네. 오징어의 쫄깃한 맛도 있고요. 아삭아삭한 그 시금치 맛이 살아있어서 맨날 나물로만 부쳐 먹었는데 네. 야, 꿀이 액젓하고 네. 고춧가루 이렇게 새콤하고 네. 산뜻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와. 매실액을 조금 넣었더니 맛있죠? 네. 네. 정말 아삭하고 너무 좋네요. 오징어도 네. 너무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매콤하고 네. 맛있죠? 네. 자, 이번에는 네. 뱅어포 조림 먹어볼게요. 네, 네, 그러세요. 매콤한 것도 먹어볼게요. 네. 네, 어떠세요? 야. 밥을 부르죠? 달콤하고 매콤하고 네. 저 뱅어가 굉장히 고소하네요. 고소하죠. 무엇보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조청을 넣어서 그런지 네. 끈적끈적한 게 네. 너무 맛있네요. 맛있죠. 자, 이번에는 또 간장. 간장. 네, 간장도 한번 네. 먹어보세요. 오! 이것도 요거대로 그죠? 아니, 이렇게 새콤한 맛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매실청 좀 넣었죠. 네. 요것도 매실청 들어, 요것도 매실청 들어가고. 네, 네. 매실청 이런 맛이 나네요. 매실청이 음식을 좀 깔끔하게 네. 예, 정리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향긋하게 해줘요, 음식을. 네, 네. 야, 이렇게 먹어보니까 정말 네. 밥이랑 요것만 있어도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밥상이 푸짐해졌어요. 그렇죠. 내일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돼지고기를 간장 양념에 맛깔나게 볶았다. 향긋한 부추와 양파를 더해 깔끔하고 담백하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돼지불고기와 먹다 남은 두부의 쫄깃한 변신. 짭조름한 양념이 깊게 밴 얼린 두부 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